희소성 있는 주택을 희소성 있는 높은 가격에 사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가격에 산다면은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 여건이 아주 좋은데 가격은 주변 일반 빌라랑 비슷하게 나와 있다. 단위 면적당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좋은 매물로 이제 우리가 잘살 수가 있고 그만큼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평가를 받을 때내 빌라에 유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어필을 하면은 내가 좀 적당한 가격에 사긴 했지만 훨씬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래서 재테크에 유리한 그런 방법이 될수 있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에서 최악의 부동산이 있어요. 그런 거를 아주 저렴하게 산다면은 대량 평가, 감정 평가에서는 사실 최악의 부동산이라고 해도 너무 이렇게 후려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은 좀 드렸지만은 내 토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빌라 업자들 입장에서 내 토지가 좋아할 만한 토지인지 내 토지를 빌라 업자들이 사서 빌라 건축을 한다면은 얼마의 수익을 낼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도 잘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가까운 건축사가 있다면은 한번 조언을 한번 구해볼 수도 있겠죠. 건축사는 이제 건축 전문가들이니까 용적률이 어느 정도까지 건축이 되고 뭐 디자인은 어떻게 나올 거고 이런 것까지도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까 한번 조언을 구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땅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 잘 알게 되면은 이걸 또 감정평가사들에게 잘 어필을 할수 있고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 토지가 희소성이 높은 토지인데 높게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죠. 희소성이 높은 토지다 보니까 이게 거래 사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를테면 굉장히 그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대로변에 상업용으로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그런 토지인데 그런 토지들이 몇 필지 안 되다 보니까 거래 사례가 없다 보니까 평가사는 그저 안쪽에 있는 주택지를 가지고 곱하기 개별료인 뭐 1.5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개별료인 비교라는 게 굉장히 좀 자의적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사실은 몇 배의 가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공시지가 수준만 그냥 참고해가지고 곱하기 1.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저평가 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토지가 정말 희소성이 높은 토지라면 저평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미리 대비를 하고 미처 대비를 못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상업용으로 쓰일 만한 토지 말고 임야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저평가되기 쉬운 임야들이 있어요. 경사도가 굉장히 낮고 제가 제주도에 가보니까 진짜 완전히 뭐 경사도가 제로인 그런 임야도 있더라고요. 그냥 나무만 심겨져 있는데 그냥 지목이 임야라서 임야인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평가사들은 임야 표준지라고 하면은 감정평가를 할때 이제 표준지라는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뭐 곱하기 뭐 1.5 곱하기 2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지가 저 안에 산에 골짜기에 있는 그런 표준지들이 많거든요. 임야이면서 이렇게 경사도가 없는 건 굉장히 사실 특수한 토지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표준지를 골짜기 안에 있는 그런 임야를 표준지로 삼다 보니까 뭐 곱하기 개별료인 10배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 사실 맞는 건데 평가사가 뭐 개발 경험이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곱하기 10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의적으로 뭐 그냥 뭐 곱하기 2, 곱하기 3, 뭐이 정도밖에 평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토지가 정말 그런 경사도가 낮고 개발이 용이한 그런 임야라면 특히 감정평가에 잘 대비를 하셔야 되고 이의 제기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신축 빌라는 경험상 굉장히 거품이 많이 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감가율이 높습니다. 이게 분양가격에 그 신축 빌라 받게 되면은 5년, 10년만 지나도
30% 이상 감가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축 빌라는 피하시고 10년 이상 된 빌라를 고르셔야 된다. 그리고 빌라도 정말 고평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 많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비교하고 또 비교해 보셔야 돼요. 제가 누군지 잘 기억은 안 하지만 어떤 부동산 전문가께서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빌라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하고 또 비교해 보시면 아 요거는 저평가됐구나 요거는 좀 비싸구나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낸 책 이 감정평가의 이익소와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받을 일이 있으시면 꼭 받기 전에 감정평가사와 미리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뭐 이렇게 상담료도 내야 되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부담 없이 이렇게 연락하시면은 대부분 간단한 상담은 해주니까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평가 받고 나서 그거를 고치는 것보다 받기 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와 관련된 뭐 궁금증, 뭐 상담할 일이 있으면 꼭 상담하기를 주저하지 마시라. 뭐 정 상담받기 위안하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카카오톡 선물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 되죠.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